대중소가, 대중소. 대중소는 뭐 이미 줄줄이 툭 치면 나오지 않나요? 보여줄게. 이게 이번에 신상이야. 어머, 너무 예쁘다. 주문할게요. 저는 그린이요. 언제부터 주문할 수 있어요? 윤경입니다. 우리가 스페셜하게 네네. 어울려요. 사실 이런 색감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 요새는 난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이런 색깔이 좋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요 아이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또 저 먼 곳으로 맞아요. 찍고 다시 돌아오는 맞아요. 오늘 두 번째 브랜드 탐구 생활 찾았다. 네. 바로 이 브랜드. 네, 맞습니다. 대중소입니다. 여기에 사실 KNTV를 계속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대중소를 이렇게 저렇게 몇 번 언급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아있기 쉽지 않을 것인데.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늘 새롭게 저희를 방문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대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했죠.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브랜드 대중소의 자켓인데요. 네. 어때요? 괜찮죠? 네, 예뻐요. 이름 자체도 사실 조금 생소해요. 네. 대중소라는. 네. 어머, 그러고 보니 이것도 눈에 띄네요? 네, 이것도 대중소의 아이템 중에 하나를 제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에다가 매칭한 건데. 귀여워요, 센스쟁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턱받이 좋은데? 네, 좋죠. 이 턱받이를 지금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 100장만 더 찍어주세요. 들으셨죠? 네, 남색. 나만의 바지로. 생각이 아니라니까. 어, 100장만 더 찍어줘, 이거. 흥분했네, 흥분했어. 오디오 울리는 거 보니까.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 이자벨라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끝났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역시 그래서 다시 하나 깨달았죠. 쇼핑은 지금 이 순간. 라이트. 그렇죠. 너무 기다리면은 사이즈가 빠지고 없어져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이 세일러 셔츠? 티셔츠라고 해야 될지 블라우스라고 하는 게 맞겠네. 네. 또 너무 좋고 이 컬러풀한 자켓들도 대중소의 굉장히 강점? 장기인 것 같아요. 이 대중소에 대한 브랜드를 히스토리를 좀 한번 읽어드리면 여성 매거진, 남성 매거진에 몸담았었던 패션 기자와 여성복의 디자이너로 한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두 분이 모여서 대중소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름 그대로 중소, 스몰, 미디엄, 라지의 사이즈로만 아이템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남자들은 대부분 라지 사이즈를 남성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원래 대중소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턱시도 셔츠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의 되게 올바른 셔츠의 핏들 그거를 여자들도 소화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셔츠에 포커스된 화이트 셔츠에 포커스된 그런 쪽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하긴 했었어요. 셔츠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턱시도 셔츠 같은 그 디테일을 되게 열망은 하지만 그걸 쉽사리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위아래에 트레이닝복 같은 그런 세트도 만들고 그리고 코트 같은 것도 만들고 약간 앞과 뒤에 단차가 있는 뭐 컬러풀한 스트라이프들로 되어 있는 입기 쉬운 셔츠들도 좀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아이템의 폭도 늘리고 좀 더 대중들한테 다가간 면이 있죠. 근데 이 대중소라는 브랜드의 그 이름 자체가 막 많이 회자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연예인들이 여기 옷을 엄청 많이 입었어. 네, 맞아요. 특히 아워글라스 자켓, 허리가 알록하게 들어간 볼륨이 살아있는 여성용 자켓은 너무 많이 입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연예인들한테 의상을 협찬해주면서 이제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브랜드가 홍보를 의뢰할 때 아이템을 샘플처럼 한 피스 정도 이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연예인들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이런 의상을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의상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협찬받아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워글라스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 쇼룸에 거의 걸려있는 시간이 없었을 정도예요. 완전히 다 계속 꽉꽉 네. 짜서 빌려갔구나. 그러니까 그냥 여자 연예인들 중에 내가 조금 옷에 관심이 있어 라는 친구들은 거의 다 소화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 대중소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면 그 아워글라스 자켓 같은 경우가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미세한 차이로도 나한테는 핏이 예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자켓은 더 심하지.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깨 라인 같은데 약간의 퍼프 같은 느낌도 맞아요. 있고 오버사이즈처럼 네. 양다리 소매처럼 맞아요. 느껴지는 그런 네, 느낌이었기 때문에 여자 연예인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부해 보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켓인 거예요. 아 이게 화면에서 약간 부해 보여서 연예인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뚱뚱해 보일까 봐. 라는 부분을 엄청 염려를 했었는데 맞아. 그 어깨 라인의 오버핏이 확 더 사람을 야리야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좀 들고 머리가 조그매 보이더라고.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쵸? 몸은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여유감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몸이 작아 보인달까? 네. 축소돼 보이는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아주 그 묘한 이 줄타기를 잘한 거예요. 이 절묘하게 여유와 핏을 맞춘 패턴을 떠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켓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 자켓으로 그 다음 시즌에 다른 패브릭으로 또 아워글래스 자켓이 나왔는데도 그 자켓 또한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그 패턴이 대중소의 거의 메인 패턴처럼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자켓도 이 더블 브레스트 자켓인데 이것도 남녀 공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큰 사이즈는 남자들이 입을 수 있고 저는 상의만 입었지만 똑같은 재질의 원단으로 와이드 핏 네, 바지 툭 떨어지는 바지가 있어서 있죠. 아, 그렇게 입고 머리 이렇게 좀 매고 있으면 얼마나 세련되겠어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대중소가 대중에게 엄청나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에